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상승미 소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미 3프로TV 등 유명한 곳에서 만나 뵀던 분이니까 뭐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려주신 분이겠죠? 아닙니다. 잠깐 나온 거고요. 저는 예. 네, 일개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설마요. 일개가 뭐 유행이던데. 일개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제가 키움증권에서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네. 첫째는 미국 증시 중심의 거시경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김상표 팀장님 모셔서 스몰캡들. 지난주에 김상표 팀장님께서 추천했던 그 인크로스하고 백 ICS 일주일 만에 20% 상승한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 이사님도 가기 전에 금융주 중에 좋은 주식 추천하셔야 되는데. 예, 저희 금융 섹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네. 특별한 종목에 차별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은 이제 통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면 은행이 한번 하반기 중에 또는 늦어도 뭐 길게 놓고 본다라면 좋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은행주 하면 국민주잖아요.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옆에 우리 삶의 옆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6개월만 보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속상하게 했을 텐데 오늘 먼저 그 은행주 빅3 은행주 빅3는 예. KB 신한 하나 이렇게 예. 되죠.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KB하고 신한지주를 보니까 2월 초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거의 40%에서 지렁이처럼 기고 있었고요. 그나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반등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반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은행주들이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은행주, 빅스를 위시한 은행주들이 그렇게 그 뭐 수익률 부분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요? 뭐 지금 3개월, 6개월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거는 거의 10년 된 겁니다. 아, 예, 은행주의 이 시장을 언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착화되었고요.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문제가 그 이전 구조적이라는 얘기는 좀 너무 막연하거든요. 네. 구조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요? 예, 역시 시스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째 이익은 많이 나요. 여태까지 보면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이익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싸다를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은행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돌아오는 건 결국에는 배당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배당 수익률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뭐 PER이 싸다, PBR이 싸다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님 말씀은 배당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해서요. 각국의 나라의 은행들, 특히 미국의 은행과 한국의 은행에 배당 수익률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순위가요. 네. 예,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은행주는 싼 게 아닌 거죠. 거의 배당은 하지 않는다. 배당을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배당을 못 하는 이유가 네. 은행이 수익이 안 나서 배당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배당을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부가 배당을 우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한국의 은행은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네. 배당에 대한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은행 쪽에서는 배당을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왜 배당을 사실 또 정부의 말을 안 듣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핑계인가 아니면 진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둘 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지금 배당 성향이 많아야 30%, 적을 때는 25% 이러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면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은 평균이 100%에서 150%까지 갔다고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났던 거고 못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진전이 왜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배당을 이렇게 배당 재원이 우선은 없습니다. 배당 재원이 없다. 예. 다시 말하면 배당 재원은 결국에는 자기 자본 비율일 텐데 예. 자기 자본 비율이 선진국의 주요 나라 은행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네.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배당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이제 충당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충당금을 충분히 버퍼를 쌓아놓으면 뭐 비록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실질 기준으로는 충분히 배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근거가 가격보다는 대출 양에 포커스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예. 어차피 은행이라는 게 부채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은행의 가장 큰 마진은 어차피 대출 마진, 예대 그렇죠. 마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은행의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배당 재원이 분명히 쌓일 텐데 그럼 일부라도 배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P 곱하기 Q가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P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매출은 자기 자본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Q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이익은요. 자기 자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 이익이 늘어난다라도 위험 가중자산이 늘어나서 자기 자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 중에 둘 네.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이슈가 있는데 한국의 은행은 P보다는 Q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출 양을 중심으로 예,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자, 예대 마진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은행 아니면 자기 자본 투자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본 투자나 그다음에 뭐 투자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인재들하고 글로벌 금융 기관 투자 은행들하고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서 뒤처지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투자은행은 사실 좀 성격이 좀 다르고요. 네. 투자은행은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각각이 다릅니다.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자기 자본 투자 비중이 가장 적은 회사. 예. 그러니까 고객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창출을 하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최상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퀴픽스라든지 네. 또는 비자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이 찰스삽이고요. 그 다음이 커머셜 뱅크고요. 그 다음 제일 밑이 그 다음이 이제 커머셜 앤 그 다음에 인베스먼 뱅크고요. 최하위가 인베스먼 뱅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익이 리스크를 모두 테이크해서 모두 가져가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없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뭐냐면 해외 미국의 은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이익의 대부분을 다 배당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리스크를 분명히 테이크를 했잖아요. 테이크를 했던 대가가 명확해요. 근데 만일에 리스크를 금융회사가 많이 졌는데 그거를 고객, 다시만 투자자한테 돌려주지 않는다라면 이건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는 리스크는 전부 소액주주한테 돌아갈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질문에서도 보이시지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은행주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 투자해야 좋은지 이제 묻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어느 곳을 투자하기 그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파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 자체가 배당 수익률이 약하고 그다음에 예대 마진 자체도 최근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쉽게 예대 마진을 늘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에 사실에서 대출금리도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주 투자하지 말란 얘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서 현재 주가에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이미 가격에 그대로 다 프라이싱이 돼 있으니까 현재 주가다. 그렇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 은행주를 눌렀던 여러 가지 이슈들. 예. 아, 자, 그러면은 배당. 예. 과연 이제는 할 수 있을까?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네. 예. 이 하나의 변화들이 늘릴 수 있습니까? 아, 이제 늘리기 조짐...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3대 지주 전부 다? 우선은 하나 주가가 좀 좋았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기 전년 수준의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인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서로의 알게 모른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대등한 관계, 독립적 예. 갈등 관계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은행은 은행대로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예, 그지 신경 안 쓰고 주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거 이사회에서 요구한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KB의 정부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한지주도 없죠? 예, 없어요. 하나도 금융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신한이나 KB는 배당을 그렇게 못하고 하나 금융만 배당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아, 거고요. 네, 네. 예,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KB 신한이 훨씬 많고요. 아, 하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간 배당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중간 배당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배당을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예, 이번에 이런 이벤트 때 하나가 좀 시장이 걱정했던 것과 반대의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가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이런 거죠. 이제 하나 우리 뭐 하나 우리 KB 신한 이렇게 4대 금융지주가 있는데 네. 신한 KB는 일종의 리딩뱅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수익 모델, 리스크 관리 네.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늘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네. 밸류에이션을 따로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사모펀드 터지면서 예, 그게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좀 수렴하는 예,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네. 별것도 없더라. 그래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다 회수당한 케이스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대 금융 말고도 IBK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어차피 다 상장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이들은 그 회사들은 정부의 지분이 많죠? IBK야 국책은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IBK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제 그거를 전체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부가 이제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은행을 컨트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또 규제하고 특정 섹터의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이런 정책을 민간은행을 통해서 했는데 예. 이게 이제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은행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그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예.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뭐 경영이나 배당 어차피 그 배당도 경영이 한 이렇게 활동에 포함되겠지만 좀 떨어져서 자율적으로 하는 은행이 차라리 투자를 관심 있는 은행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런 은행에 더 관심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이 문제는 네. 하나하나 은행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네. 은행 산업의 이슈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누가 이제 치고 나가면 나머지도 따라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그건 차별화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기업은행은 아예 국책은행이니까 예. 다른데 나머지는 아마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 변화는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저희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변화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라는 건 결국은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지 않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 수익성 확보한 수익성으로 수익성의 근거에서 배당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은행들이 이제 이 후보들에 있느냐, 그다음에 혹시 있다면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 우리가 일반 투자자는 그걸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저처럼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아주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네. 아마 그냥 가끔씩 보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제가 생각하는 그걸 알고 싶어 그쵸, 하실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주냐 가치 주냐는 좀 주식이라는 게 다 위험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내가 성장주처럼 가격 상승이 급격한 변동을 원하지는 않지만 배당이나 좀 적게 먹고 나는 적게 얻어갈래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사님한테 듣고 싶어한 게 그런 미묘한 변화, 아주 섬세한 변화에 대한 그 파악할 수 있는 그 뭘 알려달라 그렇죠. 이럴 것 같거든요. 예. 대표적인 거에 이제 이 얘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아,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 네. 수준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뭐 불과 뭐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75bp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기록적이죠. 예. 예. 사실 그것만 딱 액면 그대로 보면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절대 능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의 실적 보면은. 추가 충당금을 싸서 그러지 그걸 제외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났어요. 사실 대출금리, 예.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해보면 대출 안 해가니까 제발 좀 해가라 하면서 다 금리를 낮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은행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았다는 의미인가요? 대출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가격, 마진이죠. 마진이 이게 기준금리가 보통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예. 이번에 은행들의 마진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 거의 2BP, 3BP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은행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대출금리를 더 많이 부담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은행을 판단 얘기할 때 은행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 예. 은행은 규제 산업이다. 예. 내수 산업이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 내의 경쟁 환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경쟁 환경은 누가 만드냐?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출자 기관들이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예. 그 정부가 시장 개입을 적게 하면은 경쟁 환경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올라가요. 예.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성 은행들이 지금 국책은행 역할을 하다 보니 네. 예. 민간은행, 민간 분야의 경쟁을 예,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마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저항가성 얘기까지 들어가고 오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를 그냥 기준금리를 만약에 75bp 인하하지 않고 다섯 달로 가정하면은 못해도 한국의 은행들은 이번 기회에 한 20bp, 30bp 이상 마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마진 때문에 전 분기에는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고 안타깝지만 배당을 좀 덜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제가 P 곱하기 Q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P하고 Q. Q를 통해서 이익을 내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Q를 늘리지 않고 P를 늘린다라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계속 P를 늘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요. 이익이 그대로 예, 자본 비율 개선 연결되어요. 근데 이사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로 어렵다면 시청자분들도 좀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네, 다시 할까요? 자, 예. 자 은행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행 전체 업종 좋아하고 아예 ETF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특정 업체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골라야 될 때 야, 이 회사는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니까 뭐 리포트든 신문에서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힌트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네. 종목 관점에서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종목 관점에서 보잖아요. 네. 우선 금융산업은 금융주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탑다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결국에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은행 산업이 어떨 때 좋아지냐,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은행 산업이 좋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 여부이다, 강도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부의 개입의 강도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냐,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 예, 가격이에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동안 여태 우리 역대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진이 계속 떨어졌어요. 자, 네. 그렇다면 예대 마진이 하반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유지할 수 있다면 은행 전체, 은행업계 전체는 긍정적인 시각이니.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다운으로 뭐 규모의 경제를 보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과거의 업력을 보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 누가 많이 확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냐. 하나은행처럼. 하나은행처럼. 네. 예. 그런 거죠. 그렇게 은행에서 중간 배당이나 뭐 분기 배당 이런 것은 뭐 정부 규제 없이 자신들이 직접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중간 배당과 분기 배당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은행주의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의 핵심은 예대 마진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은행이 어차피 창고에 앉아서 대부분 뭐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거니까. 근데 예대 마진을 보호하려면 정부의 개입을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화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있다. 예. 그러면 은행 업종이 이제는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게 봐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뭐 S&P 500 대비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 이제 상업은행들 모아놓은 그 ETF KB를 봐도 KB 차트나 내가 볼 때 한국 KB 금융지주 차트나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거의 뭐 40% 다운해가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은행주들이 그렇게 그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 파산 가능성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고 그러면서 순이익이 떨어지고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백신 개발이 지금 계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백신 개발이 나온다 그러면 기업 파산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은행주들도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 은행주의 가장 큰 핸디캡 단점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미국의 은행주가 오르게 되면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길게 놓고 보면은 미국의 은행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 매수 세력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좀 한국의 은행주를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요.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 그대로 그게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글로벌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은행이 한편으로는 또 동조화가 너무 심해서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선 주가 빠진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상황이 지금 미국이 심각하냐 이걸 좀 알고 넘어가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미국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제조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스몰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의 지금 최근에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한 비율이 얼마냐면 23%씩 나와요. 거의 사실상으로 파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는 만약에 한국에 왔다라면 이거는 경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우리 은행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23%의 모기지도 지금 7%가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돼 있고요. 카드 뭐 전 분야가 납자금 대출 뭐 오토로 전부 다 이거 뭐 말도 아닙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쨌든 숫자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고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면 네. 딜레이 시켜놨잖아요. 네. 이게 정상화된다라면 다시 이게 유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의 은행들은 이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다 쌓아놨어요. 예. 예. 거의 웬만한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면 물론 이제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더 나빠졌잖아요. 예. 근데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면 현재까지의 펀더멘탈은 은행이 충분히 예,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체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사님 보십시오. 여기 우리 안정선님이 창원에 계신 분인데요. 예. 은행주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나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뭐라하지 그 어렵게 이렇게 말씀해볼 아니 어렵다는 게 그 뜻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주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방송은 지금 은행주에 투자하지 말자는 방송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방송이잖아요. 예. 그 점은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얘기는 곧 차라리 미국 은행주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또. 뭐... 이제 미국 은행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로 나눠야죠. 뭐.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은행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네. 그런 거죠. 어차피 모든 돈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미국의 은행에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맞죠. 미국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펀더멘탈이 정말 한국에 비한다라면 말할 수 없을 정도 나쁜 상황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한국의 은행의 매력적인 밸류션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의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그 투자는 이제 투자자분께 결정해야죠. 안정선님, 예. 그 은행주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 그 한 방향으로만 가면 흔들릴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은행주를 넣는데 이제 약간 좀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겁은 뭐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예. 이왕 미국의 은행주 나왔으니까 어차피 시청자분들은 미국의 은행주도 투자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미국의 은행주가 결국은 이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코닥을 가지고 뭐 이제 그 일종의 바이오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 7억 달러 정도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더나나 그 다른 백신 회사들 지원하는 걸 보면 결국 자기 이 대선 결선 개선 전에 투표일 전에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무런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것을 감안한다면 은행주도 이제 미국 은행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은행주들조차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의 은행은 코로나 위기 전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요? 예. 아. 이익이나 모든 면에서 예, 리스크도 한국의 은행은 코로나 위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예. 미국의 은행주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출 유예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어려워서 예. 어려운 것도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실제로 어려워졌지만 그렇죠. 한국은 사실 뭐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락다운 되지는 않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의 일반 소비자나 대출자들처럼 상환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요. 네. 예.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은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은행계의 관계가 독립적 관계로 바뀌면서 예. 은행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예. 계속 조금씩 은행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리레이팅이 저는 은행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면 성장주들, 그로스탁들이 올라가는 그 폭 상승의 폭만 보면 은행주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답답해서 쓰러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그 성장주가 꺾일 때는 은행이 또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좋게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은행이 결국은 부채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채 서비스에서 대출 예대마진 말씀하시는데 대출은 결국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은행의 펀더멘탈에는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그 질문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가장 일반적인 오류예요, 이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 그리고 대출이 줄 것이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갖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땠냐면요. 대출이 2019년도에도 한 6% 정도로 선진국의 평균적인 대출 증가율이 한 3배 나왔고요. 지금도 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의 네. 순증 기준을 그립하고 있거든요. 대출은 그렇게 규제하는데도 증가할 수 있는 뭐 이유나 무슨 마법의 해법이 있는 건가요? 예, 매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죠. 이게 투자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네. 이제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라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예. 사람들은 그 예. 기회를 노리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전체 대출 수준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그냥 모든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니까 거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무위험 대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전체 대출에서 차지합니까? 비중이? 한 순증 기준으로는 지난 한 25% 정도 했죠.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 제도를 막지 않는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현 정부의 의도가 먹히려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의도가 없는 거 보니까 부동산을 가격을 그 일종의 안정이거나 다운시키려는 의도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임대차 3법 통과됐잖아요. 바로 예. 예, 어제. 네.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대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보급률을 늘린다든지 예. 이런 식의 대책이 아니라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이런 쪽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방향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기존의 대출, 기존의 정부의 정책들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네. 뭐 주거 안정이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임대차 3법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네. 기본적인 정책의 시각 자체가 주거 안정, 그다음에 어떤 세입자의 어떤 그런 임차인들에 대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이게 안 두었던 부분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네. 이런 최근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대책이 한국에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수익을 제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출의 양은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거든요. 더 이상은 이렇게 계속 대출 증가가 유지되면서 리스크를 키워오는 게 은행한테 지금까지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들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대출의 양보다는 대출의 질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출의 그로스는 둔화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예, 이런 형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출의 질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출을?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아니 맞죠. 그러니까 이자를 잘 받을 원리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가장 좋은 대출인 거죠. 그 대출의 성격을 네.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자만 내는 대출이 대부분이다. 실제 보니까 정부는 열심히 대출 규제를 했는데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95%는 다른 대출이다. 그 다른 대출 성격을 봤더니 다 신용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대출인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규제가 없었다라면 적절한 규제만 있었다라면 어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로만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쪽이 더 늘어나면서 대출 리스크는 더 커진 거거든요. 예, 그게 또 주가의 하락 요인이고요. 예. 참 은행으로서는 사실 대출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죠. 위험 관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참 은행으로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만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거기에 대한 그렇죠. 대가로 이익을 내는 건데 예. 따라서 당연히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행의 경영진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예. 예. 그것들이 최근에는 은행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견이 서로 달라지면서 은행들은 최대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했던 게 과거의 모습들이고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해왔던 거 그게 주가의 하락 요인을 작용했던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은행주가 오르려면은 소액주주가 원하는 리스크를 과도하게 네. 하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채권형 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또 저기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플러스해서 이 금융 허브의 문제도 그 은행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금융 허브의 이제 하나의 단어는 그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겁니다. 금융 허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자, 이사님 잠깐 앞서 예. 금융 허브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죠. 금융 허브가 뭡니까? 금융 허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처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한다라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라면 자본시장 활성화예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IB들을 예, 육성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렇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여기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몰려온다. 그렇죠. 그 예. 일종의 하나의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금융허브다. 그렇죠. 예. 이 자산운용사의 활성화가 우리나라만 운용사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운용사들이 예, 들어와서 또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들 지금 다 DB형으로 예금에 가입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수익률이 1%도 안 나오는 네, 네. 우리 노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이런 상황에 네. 놓여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우리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제 금융허브의 근본 목표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결국엔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이 금융허브를 하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커머셜 뱅크의 안정이거든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그렇죠. 금융위기가 발생했단 네, 말이에요. 네. 예,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은 결국에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은행이 그런 리스크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과도하게 위험 인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중단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예. 본질적으로 있었고요. 예. 그게 선진국과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난 거고 예.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는 원화의 취약성이 그래서 통화가 측면에서 취약성이 예.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과도한 자본 규제와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뭐 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계사들이 다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그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직 물러나신 게 2006년 7년이었으니까 벌써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업으로 추진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 나머지는 저는 어차피 이거는 상대 개념이니까 절대 네. 개념이 아니라요. 예. 상대 개념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좋냐, 예, 호주보다 좋냐 이렇게 비교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만 확보하고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한다라면 그리고 통화 수합 없이 우리가 원화의 가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충분히 꿈 예.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사실 그 IMF를 우리 겪어본 특히 이머징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통화 가치 안정이 정말 가장 큰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사실 홍콩과 미국, 중국과 미국 간의 그 홍콩 문제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네. 대한 특권을 폐지하거나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금융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 국가가 너무 지금 못해요. 일본도 지금 도쿄도 그렇죠. 엉망이고요. 네. 예, 호주는 호주대로 예, 별로 자체 산업도 별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말레이시아나 중동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포텐셜은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라면 뭐 기껏해야 가는 그 돈들은 또는 그 기업들은 그냥 싱가포르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홍콩하고 상하이가 있는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의 기능을 죽이고 상하이에서 자기네 금융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중국 자본과 대치되는 예, 그런 형태의 금융업을 지금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금융업을 자 1에서 100을 가는데 예. 앞에 보면 이제 정부의 간섭이나 뭐 규제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부터 하나부터 없어져야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없어요? 딱 하나를 찝는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개입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자꾸 부동산 시장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주거 복지 중심으로 네. 정책 기조를 고착화 시켜야죠. 예. 예. 사실 그게 옳은 방향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기업 경쟁력에서 나오고 기업 경쟁력도 기업 분명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의 역할을 해줘야 기업도 그 금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정부도 최대한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비자 보호나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대출 규제나 뭐 그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이제 배당 규제 이런 것까지 이런 관습은 조금씩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은행이 먼저 뭐 중점 배당을 한 것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한이나 KB까지도 그런 움직임에 같이 동참을 한다면 그게 하나씩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뭐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은행에 투자를 가시는 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더 관심을 더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여기 먼저 우리 네. 그 사전 질문지를 보신 받은 게 있는데 네, 뭐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분 인간 여자 사제라는 분이 주신 거. 네. 국내 은행은 원화 강세 약세 즉 환율 변동이겠죠.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국이 이제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저축 시장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들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더 이상은 이제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살 때 예. 이머징 마켓은 제일 먼저 은행주를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일 때 은행주가 오르고 약세일 때는 은행주가 약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은행주를 팔기 때문에 약한 그렇죠. 거고, 예, 사니까 강세인 것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는 깨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예. 그래요? 예.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하나 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은행주를 보기에는, 예,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의 은행 저기 주식을 산다라면 보통은 은행주부터 사거든요. 네. 예, 그런 나라를 사는데 하나의 일종의 프락시로서 은행주를 네. 샀기 때문인데 네. 이제는 선진국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선진국의 투자는 그냥 그 기업을 놓고 보고 산업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 구조는 예전보다는 많이 깨졌다. 예, 그건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게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문제라 약간 민감한 거라 넘어가고 우리가 은행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하반기 이제 증권업종도 금융업 중에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증권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아시아 금융허브의 또 하나의 한 축도 이제 증권업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예.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한국의 증권주가 이게 뭐 어떤 부분 분들은 이분 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예. 2014년, 2015년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에 증권 산업이 증권주가 브로커리지 하우스의 컨셉에서 IB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예, 리스크를 많이 이제 테이크해서 그러니까 가져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이익이 거의 4년 중 5년 중에 3배가 늘어났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싼. 왜 그런 거죠? 말씀 맨 처음에 드렸죠. 예, 리스크를 많이 갖고 가서 낸 이익을 고객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중에 아주 일부를 고객한테 돌려준다라면 남는 거는 예, 리스크가 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이사님 키움증권은 배당 많이 합니까? 갑자기 여기서 왜 키움증권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키움증권 하면 주가나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영업 환경에서 국내 탑 클래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당황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치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상당히 증권 브로커리지 하우스 컨셉에서 지금 IB로 바뀌었거든요. 그 IB도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IB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달라지는 환경 자체가 IB를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해요. 네. 예. 그것도 또 규제 문제예요. 예. 규제하는 대신 자본시장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브로커리지 하우스 다음에 자산관리업 예. 예,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게 뭐냐면 키움은 상대적으로 IB보다는 브로커리지 그렇죠. 쪽이 강하거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IB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 요즘 키움을 보면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리서치 이쪽도 상당히 강세가 보이던데, 돋보이던데. 아니, 더 이상 이제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예. 그리고 또 아이언 당자가 아니까. 아, 예. 잠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빼먹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2주 동안 출연해서 구독자 5천 명 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8만 명 조만간 돌파 도와주시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사님께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증권사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담보대출 신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펀드 담보 대출이니 상품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증권사가 풀입니다. 한도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에 재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더 이상 나올 돈이 사실 없으면 이게 증시 상승의 이 동력을 조금이라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 때문에 주가 하락은 압력이 없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짧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길게 놓고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상호펀드 사태가 이제 생겼잖아요. 예,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규모가 한 400조 정도 돼요. 400조입니다. 아, 저기 예. 상호펀드 규모. 예, 상호펀드 규모가요. 네. 상호펀드는 주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4% 5%거든요. 네. 예. 4% 5%짜리의 상품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 돈들은 어디에 투자하죠? 저 주식 투자로 오셔야 됩니다. 가치주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은행주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예.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 그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 못해도 6% 이상은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를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장에 신뢰를 하면 이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확 배당 삭감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렇죠. 분기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던스를 주고 꾸준히 배당 정책을 유지한다라면 얼마든지 이 종목을 이 은행주를 또는 기타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충분히 그 아까 말씀드린 상호펀드의 대안으로서 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6%라는 게 보통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것도 은행주가 그 6% 내외에서 큰 변동성 없이 유지된다면 사실 사모펀드 그 자기가 돈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 은행주가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선진국 수준인 60%만 올리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지금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 은행에 있는 좀 예적금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대상이. 지금 자꾸 이제 말씀하실 때 은행주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를 보시고 이런 쪽을 보고 이러면 은행주가 별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상호펀드에 ELS 예, 이런 거에 투자하실 때 기껏해야 4%, 5%잖아요. 네. 그걸 투자할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주가 낫거든요. 그러게요. 홍콩 예. H주 잘못돼버리면 그 ELS 다 날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가까이에 있는데. 그럼요. 이거를 단기에 자꾸 치중해서 이게 수익 그때 주가를 고민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 투자하신다라면 예.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은행주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국의 은행이 JP모건이 분기당 뭐 1%씩 주거든요. 분기당 1%씩 배당을 줍니다. 예, 그 이유가 그래야만 연금 예 노후에 예,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아하. 은행주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미국에서 굳이 미국에서 찾는다 6%짜리 배당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한국에 또 그런 주식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 다만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최소한 분기마다 이렇게 좀 쪼개서 주면 노후 생활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예. 예. 아, 그리고 이사님 여기 지금 이민희 씨 이분 저하고 친한 분이니까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금융주 중에 이, 우, 비 등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던데 뭐 미래에셋 우선주, 이, 우, 비 차이가 뭔지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우선주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선주 중에서도 일반 구형 우선주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신형 우선주가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조건이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배당 조건이겠죠. 배당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형 우선주는 그냥 보통 주 배당에 1%를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환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씩 특이한 여러 조건들이 좀 존재하고요. 예, 그래서 좀 각각 이름들이 다른 거죠. 예, 저렇게 조건은 저런 조건이 있는 저런 우선주 차이 저런 건 은행주에도 있습니까? 은행주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증권주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은행주에 대한 시각이 저는 그냥 아유 이런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주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요. 벌써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인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사님이야 뭐 요즘도 3프로 TV에 자주 나오시죠? 가끔씩 네, 나오고요. 예. 뭐 그렇죠. 예. 여러분 3프로 이민희 씨 3프로 자주 오시잖아요. 3프로 보실 때 서 이사님 나오면 응원 댓글 하셨죠? 응원 댓글 하시면서 키움 TV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좋은 말씀 주신 서 이사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예. 여러분 오늘도 방송 열심히 봐주셨고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